카무트에는 단백질, 마그네슘, 미네랄, 필수 아미노산, 비타민, 그리고 뭐 베타카로틴 같은 18종의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는 동시에 영양분 섭취 면에서도 타 곡물에 비해서 더욱 효율적입니다. 특히 이 마그네슘의 경우 세포가 포도당을 잘 대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카무트에는 마그네슘이 백미에 비해 3배 이상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이게 저 카무트가 좀 포만감이 좀 덜할까 봐 그게 조금 좀 그게 걱정이에요. 네. 그게 걱정. 조금 비가 불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네. 하는 것도 비를 버릴 수 있다. 네.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, 왜냐하면은 이 카무트 속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. 카무트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현미의 3배, 백미보다는 8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.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고요. 그만큼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오랫동안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. 대박. 또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세포가 혈당 대신 체지방을 대사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잘 집어넣지 못하는 현상, 즉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이 카무트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물, 지방,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서 함께 체외로 배설되기 때문에 2형 당뇨인들의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 논문에 따르면은 이 카무트를 이용해서 만든 파스타, 빵, 크래커 등을 8주 동안 섭취하게 한 결과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양이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또 항산화 작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활용법을 좀 알고 싶거든요. 카무트 활용법. 네, 오늘 네. 그 알려드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비법. 카무트 밥, 그리고 바빠서 아침밥을 못 드시는 분을 위한 카무트 미숫가루를 소개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좋다. 네. 자, 그러면 카무트 재료로 한번 시작을 네, 해볼까요? 네, 카무트 밥을 좀 지어보겠습니다. 네. 일단 쌀 이렇게 씻어서 한 30분 정도 불린 쌀이고요. 비율이 좀 다르네요. 네, 맞아요. 네. 이 카무트의 경우에는 소화가 굉장히 난소화성 다당류가 많거든요. 식이섬유가 많아서 많은 양을 넣으면 초기에 그 소화불량을 좀 겪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드실 때는 한 그 10대 1 정도 비율. 일단 불린 쌀. 이렇게 밥솥에 넣으시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무트 양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맞아요. 적응을 하신 다음에 네. 소화되는 거 맞아요. 보시고 한 3, 4일 드셔보시고 네. 괜찮으면 조금씩 분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. 어르신들도 소화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. 맞아요. 밥이 다 됐습니다. 네, 쉽게. 네. 밥이 다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와, 오, 구수해 보여. 그럼 뭐, 와. 선생님, 아시죠? 집에서 하는 현미밥과 똑같네. 네, 똑같이 생겼네. 색깔을 보니까 식욕이 더 땡겨. 야. 향도 약간 그 옥수수의 고소한 맛. 네, 이게 맛도 고소함이 더하다고 하니까 궁금하고요. 저희가 비슷하지 않나 보죠. 야. 이만큼. 네, 딱 1인분만 씁니다.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먼저 카무트 밥이 완성이 됐고요. 자, 그러면 얼른 또 미숫가루도 네네, 카무트 미숫가루의 경우엔 준비물 간단합니다. 우유 한 잔, 그리고 카무트 곱게 갈은, 볶아서 갈은 가루를 준비했습니다. 미숫가루를 할 때는 바닥에 들러붙으니까 우유를 조금 넣고요. 이 미숫가루의 경우에는 조금 취향대로 저는 한 스푼 반을 넣겠습니다. 맛있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카무트 미숫가루와 카무트 밥이 완성됐습니다. 아유, 축하합니다. 네.